말해야지. 식사하면서 출발합니다. 이렇게 하고 설명도 해줘야지. 그 음악만 집어야 하는데? 시방부터 노고산 올라가는 겁니다. 유튜브 조회수가 많이 나오면은 한 건당 매도? 건당이 아니라 그건가? 10만 명 10만 명이 넘어가면 그때부터 이제 뭐가 들어오냐면 수익이 그 유튜브에 이제 그 선전이 생겨. 뭐가 생긴다? 광고. 광고 수입이 생겨. 왜 광고? 어제 저녁하고 또 낮하고 틀리네? 틀리지. 저녁에 아무것도 못 봤잖아. 뭐, 본 거 있어? 없지. 틀리기는 뭘 틀려. 어쩐 얘기 본 게 없는데. 어쩐 얘기는 그냥 거짓말 보고 왔잖아. 깜깜하지. 깜깜하게요. 누구 거 안 봤다고? 난 다 봤는데. 에이, 어제 올라갈 때가 몇 시인지 알아요? 5시 몇 분이야? 안 봤다고 이거는? 난 봤는데 이제 눈 호강하면서 갑시다. 눈이 좋은 사람은 볼 수 있겠지. 이야 그렇네. 야 어? 언젠가 한 번은 이랬다. 쏙쏙쏙 4월달인가 쏙쏙쏙 여기서 이제 동영상을 만나면 진짜 뒤에 차와 동영상 찍는다고? 찍었어? 방대선이라고 방대선. 3월달이나 4월달이나가 설악산에 한계령 꼭대기에서 저기 뭐 있냐 그 현리로 넘어가는 삼거리 나오잖아. 한계령에서 꼭대기에서 서북중로 거기서 서북중로 시작하는 곳인데 아 밑으로 내려간 거야 속초 쪽으로? 한계령 꼭대기에서 양양 쪽으로 한 3,400m 2,300m가 내려가면은 현리로 나가는 아 현리로 그 나온다고 거기에 돌이 이렇게 큰 게 있었어요 위험하게 그거를 이제 붓으로 깨는 이제 그 작업을 해. 거기서 고장이 났대야. 와서 좀 봐주래. 4월달인가. 막 그때 됐을 거야. 설악산인데 여기 인제 쪽에서 가니까 밑에는 이제 새파랗게 파랗게 이제 막 나무들이 이제 올라와, 순이. 야, 중간에 가니까 이제 이파리가 하나도 없어. 한계는 정상 쪽에 가니까 눈이 와가지고. 좋은 거지. 진짜. 사계절을 다 보는 기분이야. 그런데 작업복을 입고 가니까 진짜? 나는 재미가 하나도 없어. 아, 그냥 뭣도 없고 일하러 간 거니까. 예? 응. 그런데 거기 온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은 우와 그러는데 반대로 생각하면은 그 사람들은 돈 쓰고 가는데 너는 돈 벌러 가면서 보고 가잖아. 네가 꽃배기로 기쁨이 있어야지. 원래는. 아이. 그렇잖아. 근데 작업복 입고 가면은 하나도 안 멋있다니까 이런 것이.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나는 야 나는 돈도 벌고 이것도 보고 얼마나 재밌냐고 지금. 그렇게 생각. 그렇지. 지금 그러니까 뭐 방송에 참여하는 1박 2일 이런 애들 신나게 놀면서 돈 벌잖아. 그렇게 더 느낀 거야. 다 나름대로 다 고충은 있는 거야. 고충은 있지만은 더 기쁜 거지. 반대로 생각을 하면은 얼마나 더 좋아. 야, 다른 사람들은 돈 쓰면서 가는데, 나는 돈 벌면서 가는데. 근데 그건 기분이 아니라니까, 이게. 이게 사람의 기분, 생각하기에 따라 틀리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 앞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이 기분이 틀리니까, 하나도 안 멋있어.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라고. 아, 다른 사람들은 돈 쓰는데 나는 돈 번다. 야, 이렇게 해서 8.5km 올라가야 돼. 야, 눈이 호강한다. 좀 더 올라가면 더 나을 것 같은데? 아니, 단풍이 쳐버린 거 아니야? 없어. 없나?
있잖아. 아직은 화려하다. 여기는. 5층이가 끝내주는구나. 잘 찍었다. 사진 잘 나오네. 최신 포인트 적은 거고. 이거, 이거 거시기, 저기, 충주 벚꽃길 있잖아. 아, 충주 벚꽃길. 충주 단양 쪽에. 네. 그걸 해놓으니까, 아, 뭐, 그 멋있더라고. 삐리가게 불나버렸네요. 쫙 해서 벚꽃길을 찍어놓으니까. 근데 벚꽃은 피는 시기를 맞추기가 힘들어. 근데 대충 맞춰서 가야죠. 다 틀리니까. 아, 여기서부터 별수 없잖아. 꼭 나무에 따라서 틀릴 거야. 어제도 차가 없더만 오늘도 없네. 관광차들이 전부 다 내려주고 내려가 보네. 단풍 치는 줄 알고. 아까 치면 비가 많이 왔고 그래. 아까 관광차는 초등학생들 천원 사왔다고 그래. 초등학생들? 그래. 한림 초등학교. 근데 초등학생들은 일요일 날 이렇게 가나? 공부 안 하고? 아, 놀지 않고? 수학여행 왔잖아. 그렇게 일요일 날 수학여행 하냐고. 아니, 저희들은 평일날 왔대. 초등학생들 게 아니라는 소리. 아까 한림 초교에 했는데. 그랬어? 버스 그 공창이 아니고? 버스 빌려갖고 온 거 아닌가? 내년이 우리가 회갑이나? 어디? 우리 동창 우리가 내년이 회갑인가? 내년은 아니야? 내년이 61가 회갑이요? 응. 60이 아니고? 그러면 내후년이고 내내년이고만 그 뻥을 치라 그래 얘가. 내가 작년이었는데 우리가 59였단 말이야. 내가 작년이었는데 59 내년이 60 내가 우리 아이라고 내가 지금 62살이야. 올 10월쯤 되면 이제 만으로도 61살이지. 61살을 넘었지 이제. 나는 저기 뭐야 병원 같은 데 가면 50% 나와. 그래. 아 그거는 이제 만으로 했다가 생일이 안 지나가니까 그렇게 나오는 거야. 생일 지나가면은 한 살로 예를 들어서 50이다 그러면 49으로 나오고 안 지나갔다 그러면은 48으로 나오고 그래. 야 생일 지나갔는데 1월 달인데. 에? 그 나이롱 생일이지 그게 뭐지. 야 뭔 나이롱이냐. 야 나이 많으면 좋은 거 없어. 한 살이라도 줄여. 이제 줄이고 싶어. 그럼. 줄이면 뭐해 형. 몸이 안 따라주는데. 야, 그 문덕 선재가 있잖아. 걔가 이제 토끼띠거든. 원래 정식이, 복렬이. 다 토끼띠인가? 얘네들이 토끼띠야. 아이고, 토끼띠는 형보다 두 살 더 많은 것 같아. 한 살 더 많지. 뱀, 용, 토끼 아닌가? 아, 그렇지. 근데 나는 이제 애면살이잖아. 그렇게 이리 가도 애면살 저리 가면은 또 한 살 더 먹으면 생년월일로는 따지면은 이제 두 살이 더 많지. 그렇지 생년월일로 많은 거야. 그러니까 이제 우출 때는 친구들이 막 그러는 거야. 야이씨 아무리야 두 살씩이나 어리게 된거 저쪽에도 그다 그랬지. 야이씨 그 꼬아 친구하지 마실게요. 나도 뒤들 하고 싫어. 자식들이 내가 니들하고 만 놀아주니까 내가 니들 친구인 줄 알아? 야 나는 인마 노인네들하고 놀고 싶은 줄 아니? 그래 놓으면 또 죽겠다 그래. 그러니까 그 뭐야 그 나이를 정상적으로 이렇게 뭐야 그 뭐라 해야 되나 그 중년퇴직이나 이렇게 잡은 데는 그렇게 뭐 부모님이 뭐 나이를 갖다가 이렇게 좀 속여주기를 바라지. 아니 그게 늦게 실어주기를 늦게 실어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좀 좋지. 감사하다. 예, 그 시기 감사해.
실성이 형이 이제 원래는 나하고 동갑이잖아. 나보다 이제 이렇게 빨리게 성이라 그러잖아. 내가 몇 달 빨라서. 근데 호적으로 따지고 보면은 한 살 어려. 62년생부터 있어. 아, 또 호적에? 어, 어, 어. 그리고 지금 올해까지 지금 정년이잖아. 올해 말에 얘가. 그렇더라고. 이게 남들보다 1년 더 다니는 거야. 맞아. 그 좋아. 좋은 거지. 직장 생활하는 사람. 근데 막내 삼촌은 왜 호구공을 안 모시지? 모셔도 되는데. 지금은 이제 뭐. 아니요, 신청하면 돼. 거시기 없잖아, 지금. 아파트 형, 아파트 형이잖아. 그렇지. 약골당이지. 네. 모셔도 사실, 되는데. 거기 뭐 가면 해놨다고 그렇게 들어. 그래도 그 집 애들이 최고 살기는 나서. 다 이제 자동차에서 자동차에서 다니고 어. 중공업이고 조선업에 다니고 그러니까 뭐 중공업이라고 그러지? 삼호조선 목포? 응. 그 막내는 그 애는 태양인가 그 애는 어디 다니지? 걔가 삼호조선. 아, 그 애가? 자동차 두 명이 다니고? 아니지. 아니요? 태철이가 자동차. 태양이가 삼호조선. 어. 태웅이는? 태웅이? 태웅이는 여수에서 여천 여천공단에 중공도 정유에서 다니는 것 같아. 아무튼 학력이 짧아도 기술직이 그때는 최고야. 맞아. 이제 생각하니까. 근데 진급이 안 된대. 진급은 안 되지. 다 정해졌어요. 내 친구 종이 어? 포스코 광양제철 다녔지만은 고등학교 졸업하니까 차장이 끝이야. 더 이상 진급이 안 돼. 아무 실력이 좋아서. 걱정이다. 실력이 아무리 좋아도 차장 이상은 진급 안 시켜. 무슨 부위에 썼는데? 전기. 전기로? 응. 그러니까 실무작업에서 딱 놔두는 거야. 그래 관리자는 못 하는 거야. 차장까지는 실무를 해야 되니까. 지금 거시기, 그, 처남, 내 처남 아들 내미가 포항제철, 거기, 그 애는 지금 본사에서 근무하나? 서울에서 근무하나? 포항제철 본사에서 근무하는 것 같은데? 꿈의 직장 아니냐? 거기도 공기업으로 만들어보면 있잖아, 이마. 그러지만. 아, 원래 포항제철은 거의 준 공기업이야. 정부 말 안 들으면. 정부 역시 따라가야지. 이길 수가 없어. 아이고야, 어쩐지 얘가 똑같네. 안개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안개. 그니까. 볼 것이 없을 것 같은데. 볼 것이? 그래도 3km 가야 돼? 이제 5km 올라왔어. 어. 해발 800m입니다. 얼마? 해발 800. 이리 넘어가면 나무 강으로 나오는데? 그렇지, 요리가 없는. 응. 꿀이 가면 되겠다, 고맙다. 어? 꿀이 응. 함사 가자면서. 물이 없으면 안 돼. 어? 강으로 가는 게. 강으로 가보라. 강으로 가보라? 함사를 나중에 하고, 다음에 한번 가고, 아끼나 해야 돼. 한 번에 다 봐보면은. 한 번에 다 봐보면 안 돼. 응. 한
한국 관광 백선이라고 하는데 들어간 놈은 꼭 들어가고 안 들어간 놈이 한 12개씩 들어가고 그러더라고. 새로운 한국 관광 가볼 만한 거야. 근데 이제 우리나라도 관광이 스위스나 유럽같이 이렇게 고전하고 현대하고 어우러져서 인프라가 잘 갖춰져야지 외국 사람들이 와. 국내 사람 갖고는 안 돼. 아유. 외국 놈들이 와서 돈을 써야지 쓰는 거지. 그게 아니라, 뭐야. 발전을 막, 해야죠. 시켜서 홍보도 많이 하고, 발전도 많이 하고. 그래도 많이 하잖아. 많이 가꾸고. 하면 뭐해, 볼 것이 없는데. 근데 이제 요즘 관광 젊은 트렌드가 뭐냐면, 도시 관광이래. 우리나라는 외국 가면은 산천 구경을 하는데 외국 사람들 외국 지붕 보고 뭐 산좀 보고 성 보고. 우리나라에서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오면은 서울 관광, 부산 관광 해갖고 그 도시 관광을 하는 거야 그냥. 아, 도시 관광. 호텔에 들어가서 맛집 들어가고 뭐 쇼핑하고 이런 식으로만 도시 관광을 해. 아마 우리나라는 산을 이렇게 안 다니.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외국에 나가면은 전부 산으로 찾아다니잖아. 우리나라에 중국 황산만 하나 갖다 놓으면은 먹고 살 거예요. 아이고야, 이 아저씨 언제 올라가려고 자꾸 그런 거지? 아, 차가요. 그게 이제 외국에 이제 그렇게 이제 관광이 이제 보기 좋으니까 외국에서 도시 관광을 안 하고. 해발 950m네. 아까 800이었는데 150m 올라왔어. 외국 사람들은 지금 현재 젊은이들은 우리나라 들어오면은 그 방송에도 나오잖아. 무슨 맛집 찾아다니고 어디 뭐 그런 방송이니까. 아니 근데 그 앞으로 추세가 그렇게 트렌드가 그렇게 되는 거래. 이게 이제 그만큼 시골에 이렇게 내려오면은 교통편도 그렇고 볼 게 없다는 거야 결론은. 그러니까 관광지를 지금 자꾸 만들잖아. 돈 들여서 몇백억씩 투자해서. 다 왔다. 뭘 다 와 여기는. 여기 어제 왔던데 아닌가? 아, 여기는 아니네. 안개가 이렇게 끼가지고 뭐 아무것도 못한다. 안개가 너무 많이 껴서 볼 것이 없습니다. 땡이야 되겠다. 그때 나 이제 금강산을 갔었잖아. 형 운 좋은 거야. 금강산 너 가봤냐? 응. 그리로는 금강산 갈 수 없었잖아. 방장과 누가 금강산을 갔는데 죽어갖고 거기서 이제 하룻밤 잤잖아. 콘도에서? 응. 좋기는 좋아. 아, 그래갖고 이제 그 다음날 이제 그 마물상으로 해서 올라간다고 올라갔잖아. 지금 생각해보니까 앞사람 군대기 밖에 못 봤네. 왜? 경사가 높으시니까 안개가 끼갖고 안개 끼갖고 그리고 경사가 높으시니까 앞사람 공대기밖에 안 보이지. 이런 식이야. 올라가려니까 이런 식이어갖고 딱 그냥 앞사람 공대기밖에 생각이 안 나. 계절을 잘 맞춰 안개 없을 때 그런 게 되는. 아니 그때는 뭐 그렇지. 그때 김대중 정부인가? 뭐 그랬을 거. 그때는 뭐 우리가 뭐 가고 싶다고 한 게 아니니까 마음대로 안 되지. 날짜를 택할 수도 없어서. 김대중 씨 하고 난다 이명박 된 거지? 그때 우리 라이온스에서 단체로 했거든. 그래 운 좋은 거야 형은. 가도 못 보면 끝이야. 우식 좋은 새끼. 술을 넣었어? 저 안개는 진짜 조심해야 돼. 쟤네들이 들어온단 말이야. 앞에 차가. 들어와서 가면 무조건 손에 지가 손에 지면. 누구다. 손해가 아니야. 내가 더 손해야. 방금 무조건 손해라고. 받치면 손해야. 받치면 손해고 바다는 손해지. 병원에 입원하지 않는 이상 손해라니까. 많이 다치서 병원에 입원하지 않는 이상. 천천히 가시거리가 지금 한 20m 밖에 안 되잖아. 갑자기 폭 나타나면 서야지.
가시거리 20m도 안 나온 것 같아요. 안 나오네. 어제는 시커멀트 올라고 중턱이 올라. 이게 또 안개가 또 언제 걸칠지 몰라. 오늘 좀 느끼고 싶어요. 하늘이 안 걸치니까. 비가 나야 돼. 하늘이 안 걸치니까. 알만이 아는 것이니까 느껴봅시다. 오히려 어제 저녁이 더 나왔다. 야경. 응? 어제 저녁에 야경이라도 있었잖아. 야경? 단풍이 없어 이제 여기는. 지산 국립공원 또 들어가? 가지마 이제. 볼 게 없어. 볼 거 없어?